메가도즈는 그 상한 섭취 권장량인 2000mg 이상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K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타민C 2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용량 비타민C 치료, 즉 메가도즈 비타민C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비타민C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지난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비타민C 메가도즈는 말 그대로 고용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난번에 비타민C의 성인 1일 섭취 권장량이 한국 영양학회 기준으로 75에서 100mg 정도이고 상한 섭취 용량이 2000mg 정도인 것에 비해서 메가도즈는 그 상한 섭취 권장량인 2000mg 이상을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타민C의 권장 섭취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오랫동안 그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절대적인 섭취 권장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메가도즈 요법이라 할 때 그 창시자가 바로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인데 라이너스 폴링의 경우는 6에서 18g 그리고 현재 메가도즈 요법의 유력 인사인 로버트 캐스카트는 4에서 15g 1일 비타민C의 메가도즈 권장량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한국영양학회의 섭취 권장량에 비하면 굉장히 비교도 안 될 만큼 고용량이 특징적이에요. 애초에 영양제의 효능을 밝히는 의학연구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왜냐면 다른 여러가지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주관이 개입될 요지가 너무나 커서 사실 이런 영양제에 대한 대규모 임상연구들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처럼 논란의 요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메가도즈 요법이 많은 지지를 받게 된 것은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부족하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할 때의 약간 피로감, 권태감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괴혈병, 스커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괴혈병. 괴혈병이 무슨 병이냐? 피부, 잇몸, 뼈, 온몸의 조직에서 다 피가 줄줄 나고 나중에는 이빨도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심각한 병이 바로 스커비, 괴혈병인데요. 사실 비타민C는 과일이나 채소에 굉장히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사를 올바르게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야채 같은 거나 과일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식사에서 이제 제외하고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냥 고기볶음 이런 것만 해도 피망이라든가 양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타민C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부족해서 병까지 일으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병은 언제 발견되었냐면 16세기에서 18세기 대항해 시대가 옵니다. 그 대항해 시대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바다 위 항해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야채나 과일의 저장이 전혀 불가능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야채나 과일을 전혀 섭취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부족해서 발생하는 스커비, 괴혈병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알게 된 이유로는 그 당시에 이제 머리를 짜내서 생각하는 게 절인 양배추 그리고 라임 주스 이런 것들은 조금 보관이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을 꼭 항해 때마다 실어서 다녀서 괴혈병이란 자체를 없어지게 만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타민C는 우리 몸에 부족하면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더군다나 우리 몸의 필수 비타민인 비타민C는 충분히 복용하였을 때 감기를 비롯한 바이러스 질환을 겪고 있을 때는 증상 완화뿐 아니라 치료 속도를 어느 정도 개선시켜주게 되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게 되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 피로 해소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 정도의 효과들은 다 입증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이렇게 굉장히 필요한 성분이고 그리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히 복용하였을 때 이런 피로 회복, 항산화, 면역 작용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 자 그렇다면 이것을 더 많이 섭취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문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타민C의 훌륭한 작용들 때문에 아직은 용법도 용량도 명확하지 않고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은 이 비타민C 고용량 메가도즈 치료가 자꾸만 시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들이나 임상 결과들이 명확하진 않지만 이 비타민C 고용량 치료로 인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보고 해를 입었다 아니면 뭐
사망에 이르거나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들보다 실제로 내 몸의 면역이 좋아지고 피로가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뭐 암이 좋아졌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다른 효과와 더해졌겠죠. 그렇지만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치료로 인식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 메가도즈 요법이 사실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엄격하게 이렇게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환자분들한테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자분들이 그냥 비타민C를 본인이 그냥 사서 실제로 고용량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렇게 혼자서 하실 바에는 제가 어느 정도 용법이나 용량 같은 걸 좀 알려드리는 편인데요. 어떻게 비타민C 메가도즈를 시작하느냐. 자, 무작정 내가 비타민C를 갑자기 6g, 10g 이렇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타민C는 우리가 한국 영양학회 기준인 2g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늘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늘리느냐. 설사의 유무를 보고 늘리는 거예요. 이 섭취량과 섭취 방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설사의 유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위장에서는 과도한 비타민C가 몸속으로 흡수되면 장에서 더 이상 이 비타민C를 흡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삼투 효과에 의해서 비타민C와 함께 물이 같이 대변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비타민C와 다량의 물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삼투압성 설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사를 하게 되는 용량은 사람마다 미묘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설사를 하지 않는 그런 선까지 비타민C의 용량을 정해서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늘려보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2000mg 즉 2g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리다가 어느 순간 설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설사를 시작하게 되는 그 용량을 100으로 했을 때 그것의 70에서 80% 정도가 이 사람에게 권장되는 메가도즈 용량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즉 내가 10g 즉 10,000mg의 비타민을 섭취한 후에 굉장히 설사를 하더라 그러면 그 10,000mg이 아니고 7,000mg, 8,000mg 즉 7g에서 8g 정도의 비타민을 하루에 섭취하면 그게 나에게 맞는 메가도즈 요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1일 섭취량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나면 이것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당연히 더 설사를 하게 되고 하루에 몇 번씩 나누어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는 혈중 농도가 섭취 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후에 가장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6시간 정도 지나면 이 효과가 대부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간마다 한 번씩 즉 하루에 네 번으로 나누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이 메가도즈 요법 시행 시에는 정말로 주의하셔야 될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복 섭취는 안 됩니다. 우리 위의 위산의 산도는 pH 2에서 3 정도이고 비타민C의 산도는 pH 3 정도인데 비타민C의 산도가 위산의 산도보다는 조금 낮지만 위장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이나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는 이러한 산 성분이 위에 들어가고 점막을 자극하는 것은 어찌됐든 위에 당연히 문제를 일으켜요. 당연히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섭취할 때는 절대로 공복으로 섭취하시면 안 되고 식사 중간에 섭취하시거나 아니면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맞는 섭취 방법이에요. 둘째로는 물을 굉장히 많이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 이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충분할 때 높은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는 사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시면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항목과 더해서 요로결석, 신장결석, 콩팥의 결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섭취해서 이를 예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타민C 단독으로 섭취하시면 안 되고 기타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특히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인 피리독신의 섭취를 늘려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런 영양소들을 같이 섭취해야 신장결석을 발생하게 하는 옥살산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마그네슘과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셔야 합니다. 넷째, 본인의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신장이죠. 콩팥의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간단히 피검사하면 내 콩팥의 기능이 안 좋은지 좋은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도즈를 하실 때에는 꼭 콩팥 검사를 미리 해서 내가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절대로 메가도즈 요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1000mg 이하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경우 콩팥 관련 질환의 유발이 사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고용량, 정말 몇 그램, 10g 이런 고용량의 섭취에 있어서는 다양한 콩팥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콩팥 수치 검사를 해보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하셔야 해요. 자, 지금까지 비타민C 메가도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비타민C 메가도즈는 정해진 기준이 없는 만큼 너무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느 정도 용량이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천차만별로 의견이 많고, 사실은 이것이 정말로 효과적이냐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많은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다만 이 섭취량과는 별개로 비타민C라는 영양소는 비교적 시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섭취가 가능하고, 신체의 면역과 여러 가지 항산화 등 굉장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몸의 필수 비타민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체 상태에 맞추어서 적절한 용량을 섭취해서 나의 건강을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타민C 메가도즈를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작정 혼자 고용량으로 시도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시작 용량, 그리고 점점점 늘리는 방법, 그리고 늘리는 기준은 바로 설사죠. 그리고 섭취를 몇 번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가, 하루에 4번 6시간 간격, 이렇게 비타민C 메가도즈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 4가지,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K였습니다.